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일에서 2장 내 영을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라는 게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2장 12절에 금식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18절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때를 꼭 그 다음에 오늘 그 후에 사실 금식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에 성령을 보여준다. 금식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 장래에 예언할 것이요 예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말씀으로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 사람이 꿈을 꿔야 되는데 늙은 사람일수록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어 망합니다. 꿈을 꾼다. 이 꿈은 성령 안 받고도 안 믿는 사람도 꿈을 꾸거든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꿈이 아니고 성령에서 왔을 때 꿈을 꾸어요. 꿈. 성령이 주신 꿈. 여기 보면 인치듯 교훈한다. 꿈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깨닫게 만들고 꿈을 통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한다.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환상을 본다. 그러니까 꿈하고 환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본 것이고 꿈은 잠자는 상태에서 본 거예요. 그냥 꿈이나 환상이나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환상이 보기도 어렵죠. 눈 뜨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것은 꿈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꿈을 꾸고 해석을 잘못하니까 문제 돼요. 꿈을 불신자들도 꿈을 꾸고 태몽꿈 꾼 거 태몽꿈 맞아요. 안 믿었을 때 꾸거든요. 성령이 아니어도 희한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꿈 이상 환상은 뭐냐니 영의 활동이다. 영의 활동하기 때문에 영으로 듣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은 영 밖에 혼이 머리 지정이거든요. IQ로는 혼이에요. 머리가 아무리 IQ 높아도 혼이지 영은 아니에요. IQ는. 사람들은 IQ로 살아. 꾀로 산다고 꾀. 우리는 지혜로 말씀으로 산 것은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지혜가 되고 꾀로 살면 안 돼요. 망하는 꾀를 쓰면 잘 꾀에 빠져.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의해서 꿈을 꾸고 이상 환상을 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남종 여종에 부어줄 것이고 이적을 하늘에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기서 피, 불, 연기가 뭔 뜻일까? 이건 심판을 말해. 심판. 애굽에 심판할 때 나일강에다 피로 물들었잖아. 피. 예. 그러면서 불. 불이 성령이지만 때로는 불이 심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심판. 불로 태워버리고 연기. 그러니까 피, 불, 연기가 연기가 날 때 좋은 거예요. 그랬어요? 불 날 때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나면 큰일 나죠. 연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면서 심판까지 온다. 그 말은 이미 성령이 온 것은 말세. 마지막 때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리고 심판이 온다.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자기 타당받을 상에서 알곡 쭉쟁이 심판을 말했거든요. 지금 성령이 충만한 만큼 성령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심판이 온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까지 되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옛날에 심판 날이죠. 지금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때 온 나라가 흉년들하고 다 죽게 생겼거든요. 메뚜기가 뭐 조금이 뭐 아니고 예, 하늘을 시커멓게 완전히 메뚜기를 완전히 차버려요. 한 번 메뚜기 지나가 버리면 전부 푸른 것을 다 갈아 먹어버려요. 전부가 최고의 무서운 재앙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그 메뚜기 재앙을 하면서 뭘 했냐면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해가 어두워지고 전체에 이상이 나는데 영적으로 보면 해 같은 진리가 지금 빛을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다른 성령 역사를 보는데 성령님께서 일을 하지만 사람 받지를 않고 또 어떤 데는 하늘에 비열이 떨어지리라 계시록의 비열, 비열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블씩 한 사람 타락한 거예요. 이건 불교도 보인다 말이 되는 건데 그냥 많이 그냥 가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 시대냐고. 비열들이 떨어진다. 비열은 별이 저 별이 이 지구보다 크거든요. 근데 어디로 떨어져? 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주의 종들이 타락한다는 것, 마지막 때. 얼마,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지금 금식 오고, 살려달라고. 성령의 불로 세소가 되고 인본주의 때문에 살려달라고. 가장 큰 것은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세상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만 깨끗하고 바르면 세상은 다 잘 돌아가요. 교회가 세소가 된 거예요. 물량주의, 기복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오직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내린데 오늘 얘기 지금 심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이미 그때 심판을 말해요. 심판. 진짜 전 세계 홍수를 다 심판했고, 노아 여덟 식구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가 교회인데, 여덟 식구 빨리 교회 안에서만 꽉 여기서 살아야 돼. 예. 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예. 소돔이라는 뜻은 뭐냐면, 동성애라 그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등의 동성애에서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심판을 갔잖아요. 그 남자들이 천사가 남자 갔더니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사람 내 나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고 동네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게 뭐예요?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남색. 이게 남자를 알지만 두 딸 있으니까 둘 딸 줄 테니까 제발 이 손님들 놔둬라. 그게 뭔 일이냐고 그게. 아니 외부에서 남자가 집에 왔는데 내 나라 막 우리가 상관한다. 그 미친 것이 소돔. 그래서 내가 불을 심판하겠다. 갖고 심판해보자. 불이 내려온 거냐. 그러니까 저 무엇 때문에 동성애 통과하려고 저 난리인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쳐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살려달라고. 법제화되버리면 꼼짝.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가르치면 뭐 정도 돼요.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그리고 간대. 내 자식 영혼을 살려야 될 건데 영혼을 뺏어가면 돼. 어떻게 해. 학교 안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아니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가가 그러고 있으니 차라리요 공산주의국가는 동성애 안 합니다. 소련, 중국 모슬렘은 동성애 안 해요. 모슬렘 나라에서 동성애면 죽여요. 그리고 공산국가는 죽여요. 이게 자유주의 나라에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 통탄한 일이죠.
어떻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성애 하자고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주장하고 맨날 그 퀴어 축제한다 갖고 기독교는 만이라고 하죠. 싸운이라고. 우리도 지나면 나가갖고 막 들어놓고 막 혼란 벗고 있는 여기들 막 그리 경찰에 보호해주고요.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전염되거든요. 뭐 국가에서 100% 에이즈 환자들 치료해줍니다. 그 돈이 뭐 엄청나게 들다. 우리 세금 갖다 그리내고 있어요. 근데 에이즈의 원인이 다 동성애라고 하는데 선천성이라고 거짓말. 왜 국가에서 그렇게 거짓말할까? 세계 단일 정부 이룰란 사람들이 그 데뷔차 옛날 책 그런 그게 동의죠. 세계 나라를 완전히 단일 정부 이루는데 정치 경제는 통합하는데 종교 통합이 WCC고 종교 통합에서 제일로 통합하는 것이 근본주의자들. 종교가 하나 돼야 되는데 종교를 지배하는 게 통합한 건데 그래서 정치 경제 통합 종교 통합이 안 돼. 종교 통합 WCC 통합시켜 가지고 그게 WCC가 종교 통합이에요. 근데 예수만 공했다 그것들이 미워. 불교도 공했다기가 통합이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비파가지. 그래서 기독교를 방문한 기분이 딱 두 가지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두 가지만 하면 딱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자 뭐냐면 예수만 공했다는 사람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불어 이 기독교에서도 예수의 공했다는 근본주의자. 근본주의자는 쉽게 말해서 자기들 볼 때는 고집불통이다 그 뜻이에요. 고집불통. 뿌리부터 기억이 귀엽고 껴안이 예수님을 구했다가 고집불통이니까 제일 보기 싫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반한테 넘어가 또 국가적으로 다 연합되니까 그 세수가 되죠.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다는 것이 해가 빛을 짓고 달이 핏빛되고 별이 떨어져 버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천국 좀 가보려고 지금 왜 온부림치고 나를 지키거든요. 교회를 지키려고. 그래서 참 누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같다. 남은 자 중에. 근데 꼭 남은 자라는 얘기 뭐냐면 그래도 그 중에서 남은 자가, 그게,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수가 적어요. 마태복음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좁은 길은 길이 적고, 협작에 찾는 이가 작다. 찾는 이가 작아요. 천주교는 넓은 길. 뭐 주일 성수 별로 없어요. 술 다 매도 되고 제사 드려도 되고 넓은 길 편해. 넓은 길을 가면 지금도 원칙으로 가자. 보수로 가자. 기독교 보수로 가자. 진보로 가지 말고 세속화 되지 말자. 세상 따라가지 말자. 그러면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수원이라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지키려고. 우리가 천국에 잘 들어갑시다. 지금 넓은 길로 가면 쉽고 편하게 핍박이 없어. 모두 다 칭찬받은 너에게 화가 있다겠어요. 모두 다 칭찬받은 것은 아니에요. 너희 중에 편당해 있는 것은 옳다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분열하고 싶어서 아니 우리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섞이니까 핍박받죠. 근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금을 주러 왔다겠어요. 한 집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겠어요.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진리와 비전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하나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가 안 된다. 따로 나와라. 그래서 이 성별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구별했다.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할례가 뭐냐면 할례는 하나의 백성 할례 구별했다는 뜻이거든요. 할례는 뭐냐면 자르다 끊다 세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가 세례받았고 세례가 물세례 불세례받았고 지금 오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남종과 여종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 받아야 좋을까요? 물과 성령 거듭나자면 하나님 들어가서 볼 수 없다고 보면 딱 니고데모에게 영원히 산다고 말했거든요. 두 번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볼 수 없고 볼 수 없다, 이 땅에 사는 누가 들어갈 수 없고 죽을 때 이제 두 가지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 역사에서 꿈도 꾸고 환상 이상을 보는데, 물론 꿈으로 가면 꿈은 말씀, 꿈은 하나의 언어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정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은 100% 오류가 없어요. 근데 꿈은 오류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 시점을 모르고 해석하기 힘들고, 또 꿈은 자기가 해석해야 돼. 딴 사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고향 동네에 일어난 일 보이는 건, 내가 고향에서 어렸을 때 동네에 일어난 사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메시지로 읽는데, 딴 사람은 그 말 아무리 말해봐야 나는 보았는데 본 것을 말로 하니까 본 사람이 알지, 본 사람이 해석해야지. 기도해서 해석을 받아야 돼.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두 번이 말고 두 번 인치득 두 번 연속했을 때 확실하지. 한 번 것은 조금 그 요셉도 두 번 연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꿈으로. 근데 어떤 교단은 최근에 합동치 목사님 좀 만났거든요. 이제 이 집에 오락을라고. 아이고, 꿈 얘기하고 딱 불이 켜지더라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저거냐, 나를 딱 그리더라고. 아, 신학이 그래요, 거기는. 고신적 합동. 지금 보수라 하면서도 그들은 오픈하는, 그들은 성령 운동하네요. 이게 참 답답해. 성령 운동한다는 데는 이상한 데로 빠지고, 보수라 하는 데는 꽉 막혀 있고, 이게 어찌할 것인가 모르겠어. 어찌할 것인가. 두 개 다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데, 언어, 언어. 성경이 말씀인데, 성경은 100%인데, 성경도 성경이 없는, 성경적, 성경적. 어떤 얘기면, 성경 있어요, 그래. 성경 어떻게 다, 그 성경적이냐고 해석해줘야지. 성경적이냐고 해야 돼. 또, 언어란 것은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화살표방이죠. 화살표방이잖아요. 화살표방은 뭔 말이요? 일이 나가라. 그러면 여기다가 일이 나가라. 그러네도 화살표방으로 일이 가, 그것이 사인이다. 사인. 꿈을 통해서 사인이에요. 사인. 자, 이리 와. 이거 오란 적이지. 이 서로 이렇게 오란 뜻이거든요.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화를 해야 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부간에도 눈 깜짝깜짝, 눈 깜짝깜짝. 그 어제 어디 신방 갔는데 남편 둘이 싸우는데 아내 깜짝깜짝 이렇게. 그러면 남편 없이 눈 깜짝깜짝 해주는 건 사인, 이제 대화를 그 하나님의 사인이, 꿈을 통해서 사인이 와야 되는데 없어. 답답하죠. 그걸 이러고 저러고 따지면 안 되죠, 그냥. 무슨 사인이구나 알아먹으면 되는 거 설마. 아, 너 요즘 기도 안 한다. 얼마나 무섭게 나한테 꿈을 꿀 때가 있어. 팍, 아, 잘못했어. 그 표현 나만 알아, 그것은. 그걸 이제 남이 표현하면 이상하게. 강단에서 꿈 얘기하면 좀 가볍게 들려서, 아, 안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꿈도 이상, 환상도 주는 것이 없다. 이건 먹통이에요, 먹통. 종교적으로 하면, 그러면. 지식으로 하여. 신앙생활 딱 갈라져. 영의 신앙인가, 혼의 신앙인가.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종교로 가죠. 지식으로 가죠. 혼으로 가. 그러니까 세수가 되고 더블씩 가보는 거예요. 종교로 가면 합리적인, 논리적인 따기 때문에 아예 싸움은, 불교하고 싸움은 쓰고서 서로 좋게 그 인정하고, 그것이 더블시켜 되는 거예요. 영어로 사는 사람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생명. 자, 우리가 좋은 공기, 생명입니다. 산소, 물, 생명이에요. 산소, 공기 없으면 못 살아.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호흡하고, 하나님하고 호흡해야 기도할 때
성령이 왔을 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위로가 되는데 성령이 안 오면 답답하고 침침하고 기쁨이 없어. 이거 어둠이하고 금방에 장하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빛이냐 어둠이냐인데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영이나 육이나 건강의 비결 딱 하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느냐 그게 키워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 대신 그분하고 교제를 안 해? 그러면 죽죠. 밥을 안 먹으면 똑같죠. 말씀 안 먹어? 성경 안 읽으면 죽어요. 안 먹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 읽으면 사랑, 여기서 다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고난당해도 해답이, 아, 요셉이 감옥에 대한 것도 사랑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감옥 같은 생활도? 연단이네? 그러면 사랑으로 느끼면 딱 풀어져요, 마음이. 그러면 이겨내. 남편이 때려도 연단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 남편은 변한 나만 영적으로 성숙해. 주님 한 분은 만족하고, 다 누구 사랑받을, 하나님 사랑이 최고. 그리고 자기 위로받고 나는 기쁘고, 그러면 찬양이 기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자기는 막 좋아. 영으로 사니까 이겨내는 거, 그보다 이겨낸다고 본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건강, 육신의 건강이나 마음의 영이 건강, 육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은 마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려요. 병원에 갔는데, 걸어갔거든요. 암 4기입니다. 한 달 내에 돌아가십니다. 갈 때는 걸어갔는데, 퍽싹 주저앉아버립니다. 배기 쫙 불려버려. 그 말은 귀로 들었고 이 마음이 왔는데 육은 그대로 똑같거든요. 암 사기가 금방 오게 된 거 아니요. 똑같은데 퍽 주저앉냐고요. 정신이 육을 지배한다 말이에요. 이게 영이 정신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살니까? 육은 절대 못 고쳐요. 영을 고치고 혼을 고치면 육은 고치게 따라오게 돼. 이건 집이기 때문에 껍데기니까. 근데 여기 껍데기다가 주저하고 나, 예, 내 마음은 공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받아야 내 마음에 답답한 것도 풀어지고 상처, 아픔, 쓴뿌리가 싹 날아가, 고통도 날아가고 은혜 빛이. 그래서 성경에 다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잘하니까, 연단이구나. 고통이야, 연단이네. 훈련이네. 아, 복주려고 그러네. 그거 말씀이 깨달아지면 일어나. 하나님 나 사랑해서 매도 때렸구만.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 교제를 해야 돼. 그 말씀이고 깨닫는 건데, 그 날마다 영적사 뭔가 기도, 결론 기도를 하면 교제를 갖고 은혜가 오고, 꿈도 오고, 환상도 오고 다. 물론, 그것은 쌓이지 그게 최고란 거야.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부부간에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야지. 대화가 없어, 기도. 캄캄하니까 대화 없으니까, 죽은 신앙이니까, 죽은 고기는 탕, 물결이 떠내려가 버려요. 산 고기는 교제이기 때문에 고난도 익히고 와버려. 딱 그 차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영적 생명이 있느냐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고 사느냐 생명이고, 없는 사람은 죽어요. 교회가 마지막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들림받을, 누가 들림받을까. 자, 주일은 부르는데 나팔불 때 귀가 들려야 되거든. 여기서 주님 맛을 맛보기 못 본 사람이, 성령의 은혜 못 본 사람이 어떻게 들림받겠냐고. 맛보기를 봐. 여기서 맛을 느낀 사람이. 그 영적 생활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희열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거 맛을 한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이 답답해. 기도 안 하면 답답해. 그거 진짜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나 하나 나 똑같아. 나는 기도하나 안 하나 아무 관계없다니까. 내 마음 평안해. 무엇이 평안해? 편안하지 평안은 없어요. 기도하면 컬컬하고 답답해야 정상이죠. 기도하면 시원해야죠. 영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영이 살아서 꿈도 꾸어야 되고 환상도 봐야 되고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